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요즘 또다시 서울과 수도권의 일반 분양 시장이 활기차게 열리고는 있습니다. 분양가가 아무리 높다 한들 일단 어쨌든 완판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동구에 청약 일정이 나왔습니다. 청계 SK뷰. 기존에도 제가 다룬 영상이 있지만 아무래도 또 비슷한 시기에 동대문구 레미안 라그랜드랑 또 비교가 될 수밖에 없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동구 청계 SK뷰냐 아니면 동대문구 레미안 라그랜드냐? 아, 둘다뭐 선택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둘다 패스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 성동구 청계 SK뷰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성동구인 듯 성동구 아닌 동대문구 같은 에이. 먼저 입지 비교입니다. 행정구역상 청계 SK뷰는 성동구입니다. 그리고 레미안 라그랜드는 동대문구. 아무래도 성동구라는 타이틀은 확실하게 매력적이긴 합니다. 강북 3대장 마용성 그중에 성동구. 그런데 여기가 또 성동구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동대문구하고는 경계선상에 있는 겁니다. 용답동. 일반적으로 성동구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곳들은 대충 이렇습니다. 먼저 3호선 라인 옥수역이나 금호역 주변입니다. 옥수 리버젠, 옥수 파크힐스 등 신축급이 있고 옥수 삼성, 뭐 한남 하이츠 등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곳, 그리고 위치에 따라 한강 조망권이 가능하고 바로 집 앞에 다리만 건너면 압구정동, 여기는 뒷구정. 은근히 인지도 있는 연예인들도 꽤 거주하는 동네. 장점으로는 서울 전역이 다 홍수가 나서 물난리가 나도 여기랑 남산타워 요두 곳만은 물에 잠기지 않는다는 그런 고산지대. 단점으로는 고혈압 있는 사람은 과격한 운동을 할 경우 고산병에 걸릴 수 있다는. 그리고 수십억짜리 고급 주상복합 트리마제로 대표되는 성수동 정비구역, 2023년 서울에서 가장 핫한 상권을 보유한 지역이기도 하고 개발 기대감에 이미 이쪽 동네는 평당 1억을 넘겼다는 소문이 도는 곳. 그러나 상권은 또 이미 젠트리피케이션화 되는 중이라서 언제든 폭삭 망할 잠재성이 농후한 곳. 또한 곳은 서울 강북권에서 교통망으로는 청량리하고 유일하게 맞짱 뜰수 있다는 왕십리역, 그 남쪽에 서울숲 리버뷰 자이, 그리고 행당 7구역 라체르보 푸르지오 서밋, 여기도 곧 청약 일정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전체는 987세대, 약간 모자란 1000세대, 그리고 일반 분양 물량은 이 중에 135세대가 예상이 됩니다. 아쉽게도 여기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에 일반 분양 물량은 없고 59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물량만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청계 SK뷰보다는 훨씬 좋은 입지입니다. 물론 그만큼 분양가도 높겠죠. 높은 분양가를 예상하니까 벌써부터 기분이 꿀꿀합니다. 그 다음 5호선 행당역 주변의 행당 대림, 행당 한진타운으로 대표되는 곳. 이곳은 노후화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 구조도 굉장히 집이 좁게 느껴집니다. 같은 25평이라도 요즘 25평이랑은 좀 느낌이 확 많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영끌족들이 여기 많이 유입된 곳입니다. 아무래도 성동구가 뜨면서 상대적으로 자기 자본이 적을 수밖에 없는 젊은 층이 빚을 좀 내서 유입이 되던 많이 되던 곳입니다. 일단 어찌됐건 나는 신분증에 성동구 주민이라고 반드시 새겨 넣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폭주했던 곳입니다. 어찌 보면 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남들 뜨니까 덩달아 나도 뜬곳뭐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2호선 상왕십리역하고 청계천 사이에 요 사이에 위치해 있고 몇년 전에 신축급으로 성동구 버프를 한껏 받은 텐지힐 그리고 센트라스로 대표되는 곳입니다. 그 외에도 뭐 금호동 금남시장 요쪽 개발 이슈 그리고 또 마장동 개발 이슈 등이 있지만 이 정도가 뭐 성동구의 주요 입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약 일정이 발표된 청계 SK뷰는 솔직히 관심 지역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성동구지만 동대문구인 것 같은 생활권입니다. 관심 받는 성동구는 아니지만 일단은 성동구라는 타이틀은 달았다. 뭐 요런 점 요거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 보겠습니다. 청계 SK뷰는 2호선 신담역 그리고 5호선 답십리역 W역세권입니다.
왕십리역까지는 두정거장, 그리고 또 레미안 라그랜드는 1호선 외대입구역 역세권, 그리고 또 청량리역까지는 두정거장. 아무래도 강남권 진출, 그리고 서울의 주요 상업 지역인 뭐 종로라든가 여의도 이런 데 진출 역시 청계 SK뷰가 좀더 유리해 보입니다. 유심히 봐야 할 것은 신담역이 근데 순환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호선의 핵심은 서울 강남을 비롯해서 송파, 홍대, 을지로 등등 서울 주요 지역을 뺑글뺑글 도는 이 순환선이라는 점인데, 여기는 일단 성수역에서 무조건 한번 갈아타야 2호선 순환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배차 시간이 2호선 순환선보다도 깁니다. 한참 기다려야 될수 있습니다. 아무튼 더블 역세권은 맞는데 엄밀하게는 살짝 모자란 부분이 좀 있는 동네다. 뭐 아무튼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그 말도 맞긴 합니다. 가끔 진짜로 더블 역세권이라고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높은 가격에 집을 막 사는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기에 영끌족이 다시 모이는 그런 세월이 돌아온다면 눈탱이 치기 딱 좋은 환경이라는 점. 다음은 학군입니다. 여기는 주변에 다른 초등학교가 좀 있지만 아무래도 행정구역상 용답 초등학교에 배정됩니다. 그럴 확률이 꽤 높습니다. 레미안 라그랜드는 이문초등학교나 청량초등학교에 랜덤 배정될 확률이 있고, 이곳 역시 학군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둘다 학군은 평균 이하라고 하겠습니다. 용답초등학교까지는 직선거리 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왕복 2km를 초등학생이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철인 3종 경기 국가대표가 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그 외에 이야기를 하자면 청계천 버프를 여기는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청계천이 잘 꾸며진,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 뉴스에 가끔 나오는 뭐 청계천의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이 거기에 발 담그면서 쉬고 있는 그런 모습, 그 모양새는 여기는 아닙니다. 뭐 그래도 청계천은 청계천입니다. 상권은 주변에 로데오 거리가 있고 근처에 홈플러스가 있지만 이 홈플러스 이제 없어질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는 왕십리역 상권을 이용해야 합니다. 대로변에 접해 있다 보니까 조용한 아파트 단지까지는 아니지만 이 지역이 뭐 시끄럽게 빵빵대는 폭주족들이 다니는 그런 동네도 또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공터로 보이는 이곳, 여기가 청계 리버뷰 자이로 지금 한참 짓고 있는데 여기도 청약 일정이 앞으로 잡힐 예정입니다. 2026년 입주 예정이고 전체 세대수는 1670세대로 여기는 또 대단지입니다. 이 중에 797세대가 일반 분양 물량입니다. 꽤 많습니다. 여기도 관심 받는 곳이긴 합니다. 이 동네에서는 뭐. 그러나 문제는 역시나 금액입니다. 분양가. 일반 분양가가 어떻게 결정될지가 관건이긴 한데 요즘 추세는 분양가랑 주변 시세랑 거의 뭐 비슷한 게 트렌드 같습니다. 그냥 같은 돈 내고 헌집 말고 새집 사라. 이게 마케팅 포인트입니다. 요즘 궁금해하실까봐 이곳 이야기 좀더 해보면 59타입이 359세대, 73타입이 292세대, 78타입이 142세대, 84타입이 4세대 예상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등을 눌러주시면 이곳을 비롯한 앞으로 나올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 분양 단지, 그리고 공공 분양 단지, 입지 분석 및 기타 부동산의 흐름을 제가 주기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수 규모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청계 SK뷰는 총 396세대 소형 단지이고, 여기는 레미안 라그랜드는 3069세대 헤비급 단지입니다. 단지 규모에서는 뭐 비교가 안 됩니다. 둘을 잘 비교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저것 모든 것에는 장점과 단점이 같이 공존합니다. 그중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내가 계산을 해서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아, 물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가격, 일반 분양가 59제곱미터 최고가를 기준으로 한번 보면 청계 SK뷰는 9억 6,990만 원이고 레미안 라그란데는 8억 8,800만 원입니다. 일단 둘다뭐 한숨은 나오는 그런 분양가입니다. 이 부분도 각자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뭐 싸다 비싸다 이런 걸 논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부동산 어떤 느낌을 말씀드린 적이 기존 영상에도 있는데, 마치 부동산 폭등기였던 몇년 전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인데, 기존에는 구축 아파트에 영끌족이 몰렸다면 요즘은 분양시장으로 영끌족이 몰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영끌족과 더불어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수요도 좀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분양권 전매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예전에 떴다방 시절에 분양권 팔아먹던 돈 벌던 그 시절로 회귀한 느낌, 뭐 실거주 의무 정도, 요 정도는 결국은 풀릴 거고, 분양권으로 1억, 2억, 3억 쉽게 돈벌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게 실수요자의 어떤 피해로 되돌아갈 걸로 보입니다. 이쪽 주변 시세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 이 주변에 10년 이내 아파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는 9억대에 지금 현재 실거래가가 되고 있습니다. 뭐 분양가랑 큰 차이가 안 납니다. 힐스테이트 청계, 레미안 위브, 답십리, 파크자이 등등이 다 그렇습니다. 즉, 옵션 놓고 어쩌고 하면 주변의 아파트하고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비싼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되었다라고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불과 몇달 전에는 또 요런 아파트들이 8억대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불과 몇달 전에 8억대 실수요자 입장에서 많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요즘에 일반 분양 일정이 뒤로 밀리는지 아마 다들 이제는 이해하실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레미안 라그랜데가 또싸 보이기도 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세세히 따지고 들어가 보면 주변 시세 다 돗진개진이다. 뭐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모두 감사합니다. 즉, 댓글들 제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 안 주셔도 소리 없이 뒤에서 묵묵히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 것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께 실망시키지 않는 가장 솔직한 부동산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